6시인데? 와우. 우와. 오늘도 살벌하게 떠도시는구만. 바람도 장난 아닙니다. 아, 미쳤네. 어더지롱, 어더지롱. 와씨, 봐! 야씨. 아, 미치겠네. 와 이러냐고. 아, 잠깐 메시지 보냈는데 이래 타면 어떡해. 어? 어떡해. 와우. 잉. 얘는 진짜 태우면 안 된다. 와, 씨. 얘는 안 돼, 절대. 얘는. 제발. 아, 미친 것 같아. 저의 소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와. 조명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제주살이를 하는 날 중에 제일 기대했던 날입니다. 그래봤자 지금 4일째밖에 안 되긴 했는데 에디님 만나러 가거든요. 에디님이 누구냐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유튜버신데 그분이 맛집을 많이 아세요. 맛집을 많이 알아가지고 제가 또 제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다. 코스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식당에서부터 카페까지 원형 풀코스로 짜놓으셔가지고 너무나 기대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두 시간 뒤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 기대된다는 것. 네. 완성. 이동이 완전 시골 구석이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완전 구석이네요. 완전 구석. 얘도 같이 먹어요, 같이. 예. 아, 일단 세 개 정도. 예. 와, 맛있겠다. 완전 퀄리티. 완전 괜찮죠. 오, 바삭바삭해요. 좋다. 1시 7분 1시 8분. 왜 많이 고파요? 막 많이 고프진 않아요. 아 진짜. 근데 보면 달라지니까. 네, 근데 이 브로콜리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땡기네. 아, 그러니까. 좀 더 담고 싶으면 얘기해요. 아, 지금 이건... 굉장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파스타도 있네. 맛있겠다. 우와. 야, 진짜 크다. 안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맛있어요? 네. 아, 저 사실 첫날 왔을 때도 돈가스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뭐 먹었는데? 그, 뭐지? 뭐 먹었지? 그냥 흑돼지 돈가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달시켜 먹었는데. 최근에 먹었던 돈가스 중에 만족도가 상당하네요. 왜 추천했는지 알겠어요. 맛있는 거. 와, 지금 밥 다 먹고 저희 오설록 가나? 오설록. 네, 오설록 가고 있는데 이 안개 실화냐고. 진짜 우리의 앞날 같네요. 앞이 보이지 않네. 앞이 보이지 않네. 아, 그러게. 여기가 아직 애월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애월이 되게 안개가 많이 끼는 동네랍니다. 전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은 되게 좀 많이 심한데? 이거 좀 심한 편이긴 해. 진짜 심한데? 그 정도는 좀 심한 편이네. 진짜 심한데? 우와. 제주도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녹차밭은 처음이에요? 네, 저희 이런 데는 처음. 여기가 중문이에요, 지금? 중문은 아니고 안덕. 안덕? 그니까. 이름도 처음 듣는 거, 안덕이라고.
녹차 오픈에도 그린티 롤케이 그린티 아이스크림까지 선셋이 한라봉 녹차 좋아해요? 네, 저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그렇게 빅팬은 아닌데. 어, 괜찮아요. 그냥 주면 먹어요. 네, 네. 네, 먹어야지. 오늘 먹어야지. 아니라도 먹어야지. 그죠? 감사합니다. 먹방 유튜버 열리라는 중. 6개월의 PT가 헛되지 않았네. 대박. 야. 괜찮네. 비도 안 오니까. 비도 안 오니까 뭐. 우와. 곳에 이래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네. 드십시다. 녹차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지만. 맛있지 않나요? 네, 맞아, 맞아. 야, 오늘부터 좋아할게요. 네, 오늘부터 녹차 좋아하는 걸로. 오늘부터 녹차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찍어야 이쁘게 나오는데. 어,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아, 가로 찍었네? 가로도 있고, 세로, 앞엔 다 세로. 어, 세로 찍었네. 나쁘지 않네. 괜찮은? 괜찮네. 합격. 아, 합격. 내가 이 카페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어, 되게 좀 신기하게 생기긴 했네.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네. 난 홍차 시켰고 니는 뭘까라고. 그 샴페인. 다즐링 샴페인. 로그인이야. 혹시 아까 옛날에 혹시 가입하고 나갔던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드 어땠습니까? 아, 진짜 최고였지. 완전 점심부터 카페까지 완전 풀코스로 아주 아주 잘 다니고 갑니다. 내가 한 달짜리 하는 동안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4일밖에 안 됐지만. 4일밖에 안 됐지만. 어, 고작 4일밖에 안 됐지만. 아무튼 근데 저희 조만간 또 만나잖아. 네. 아마 네. 한 달짜리 컨텐츠 중에 제가 여러 번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내 말이 내 말이. 아무튼 오늘은 4일차. 어, 4일차는 여기까지. 5일차 아침. 어제 본 애보다 좀 작긴 한데. 귀엽네. 야, 씨, 날씨 좋으니까 훨씬 그림이 자네. 야, 어제까지만 해도 비었었거든요. 아, 지금 카페로 바로 가려고 하다가 뭔가 밥 시간 되게 애매하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밥을 일단 먼저 좀 먹고 카페로 다시 가려고. 이 근처에 무슨 뭐 고사리 밥집 있다는데? 되게 즉흥적으로 가는 거라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왜 이래.
이런 뷰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전. 아따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저 한 바퀴 살 돌았다가 카페 가서 나머지 오늘 작업 좀 해야겠다. 아. 야 이런 바다 색깔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다. 걷고 있었는데 기념품 샵이. 공모자. 결국 샀다. 아 미친 것 같다. 아 죽겠나. 그래 내가 오늘 여기를 가려고 했지. 앞에 달려. 일 생겼구만.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편집이나 해야지. 아 진짜 씨. 오늘은 진짜 다 끝낸다. 와, 진심. 야 이거도 개왔네. 아니 이거를 부으라고 하던데. 오. 신기하다. 진짜 제주도 뚜벅이 하면서 느낀 점인데 제주도는 진짜 일찍 다녀야 돼. 막 새벽까지 뭐 놀고 자시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놀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부산에서 했던 짓을 여기서 그대로 했다가는 완전 끝장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지의 수욕장으로 다시 왔다. 뭐하지 야 카페 가긴 좀 그렇고 술은 오늘 딱히 안 땡기고 뭘 한담. 어딜 가야 할지 참. 이거 산책하면서 항상 지나가는 곳인데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여기 카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 하고 있나? 왠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과연. 오늘 며칠 차고 6일 차? 네. 협재해수욕장 갑니다.
진짜 여태까지는 약간 애월쪽만 생각을 하다가 지도를 보는데 밑에 쪽을 보니까 거기 또 따로 해수욕장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 이름이 협재해수욕장이었고 거기도 조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카페나 맛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와, 여기도 약간 카페촌이네. 이건 뭐지? 오, 야, 협재에도 뭔가 많네? 몰랐는데. 대박, 협재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곳이. 씨, 영국 가고 싶다고. 쇼파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야, 오늘 정기 휴무일인 줄 알았는데 오픈한다고 하네. 아싸. 야, 이 가격 실화가 와 10만원 이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아이가. 우와 미쳤다. 우와, 야, 협재의 수영장은 이런 느낌이구나. 야, 확실히 박지랑은 좀 다르네. 대박. 그릭 요거트 볼이랑 자스민 차 하나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카페에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언니한테 추천받은 펍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름 뭐였지? 아무튼 거기 맥주 판다고 하거든요. 맥주랑 뭐 안주 조금씩 먹다가 집으로 가는 걸로. 여기서 맥주 마셨다고 하거든요. 나도 아마 맥주를 마시게 되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분위기 괜찮네. 근데 맥주는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커리 부어스트 하나랑 네. 그 하이볼 아, 이렇게 해주세요. 우와 미쳤네. 와우, 이걸 내가 시켰다고. 이제 이런 뷰를 보면서 나 먹는 거지. 반사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
깜치 존맛. 위에 가쭈부시 부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말고. 그냥 부산이나 서울에서 먹었으면은 그냥 흔한 소시지랑 감자튀김이었을 건데 제주도 와서 더 맛있는 것 같다. 제주도발, 제주도발 대박이네. 그러면 6일차 영상? 6일차 맞대? 아 지금 폰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6일차 영상 여기서 끝. 아니 유럽에서 자주 막 이런단 말이야. 추워 뒤지겠는데 바깥에서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난 솔직히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네. 뭐 이럴 때니까 일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아예 들어가서 먹고. 오늘 하루도 완벽했네.